안녕하세요.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. 여기는 잠실이고요. 반갑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네,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저기 선선하죠? 어느덧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가을도 없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순간인 것 같고, 요즘에는 밤에 쌀쌀하시니까 감기 주의하십시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쥐띠 1960년생. 그러면 64살입니다. 쥐띠. 금전운, 재물운, 그 다음에 건강운, 연애운, 그 다음에 말년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쥐띠 경자생이잖아요. 경자생들은 아주 소심하시죠. 네, 쥐띠인데 소심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, 자기 거를 굉장히 잘 챙긴다.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는 티끌만큼도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소신껏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융통성이 없어서 탈이죠. 융통성이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너무 융통성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생일에 따라서, 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어지겠지만, 제가 경자생을 봤을 때 올해 이제 삼재도 있고 굉장히 해운년하고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만사를 조금씩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. 만 가지, 천 가지를 내가, 아,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구나 하고서는 확 덤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하게,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간관계,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.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두우니까 밝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. 네, 그런 게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전, 재물 솔솔 조금씩 나갑니다.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.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좀 많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올해는 내가 조금 금전도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이잖아요. 10월달을 내가 봐드리는 거니까 여름보다는 또 10월달이 좀 낫고,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초반보다는 또 10월달이 좋습니다. 이제 10월달서부터는 조금씩 문이 열리는 시기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전도 11월, 12월 아주 좋은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보기에는 10월달에는 뭔가가 근심 걱정이 있었던 일이 내 금전으로 인해서 조금 밝게 펴지는 형국이로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뭔가가 누가 도울 힘이 있어서 도와서 내가 금전에 조금 피어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내가 꼭 막아야 될 게 있잖아요. 아니면 필요한 금액, 뭐 이런 게 조금 순조로워진다는 얘기죠. 숨통을 튄다. 숨통을 좀 튀면서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원사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올해가 조금 나쁜 것뿐인지 경자생 64살은 아주 반듯한 분들이에요. 반듯하게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말년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오는 형국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반듯하게 또 사셨기 때문에 반듯 일들이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요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건강, 네,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. 이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병 안으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수술할 기운이 있어서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,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. 1년에 두 번 정도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하시고,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요. 누가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그 대신 이제 경자생은 특히 몸은 올해 굉장히 몸도 나빠졌고 금전도 그렇고, 그러니까 조금 안 좋잖아요. 그럴 때는 남보다 한 번 더 발자국, 뭐 남들 한 번 할 때 난 두세 번 하시면 되는 거걸랑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내 몸을 좀 관리하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신경을 좀 덜 쓰셔야 돼요. 이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가 많걸랑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병이에요, 스트레스. 그러면 가서 운동하고 하면은 이게 싹
이 뇌라는 게 그냥 금방금방 바뀝니다. 그러니까 바뀔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, 올해 또 삼재잖아요. 그러니까는 삼재 잘 넘어가시길, 뭐 했던 분도 계시고 안 했던 분도 계시니까 뭐 열심히 저게 뭐 사고가 없으면 되니까 10월달은 아주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운, 연애운 이제 사별하신 분도 있고 이별하신 분도 있고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저기 솔로로 지금까지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, 아 좋은 일이 10월달에는 어떤 접촉이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인연법으로 인해서 조금 내 운기가 되살아나니까 연애운도 되살아났잖아요. 그죠? 좋은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말년운, 말년운 참 좋습니다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말년에 뭔가가 이 경제생들이 말년은 참 아주 후덕하고 독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 잘 돼요. 공을 많이 들였던 분들은 자식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. 잘 되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선망후망이고 뭐 조상님들도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이제 경자생들은 많이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끔 달려있다. 그리고 이제 성실하신 분이잖아요. 최선을 다하고 남한테 뭐 욕먹을 일을 요만큼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말년은 참 후덕하고 덕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명도 기시고요. 그러니까 자기 관리만 잘하시면 명은 100살까지 넘습니다. 90대, 100세, 네, 100세 넘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0월달 한 달 아주 좋은 일만 나날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.